이번 챕터에서는 자막 넣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트랙 상단의 자막 탭을 눌러 자막 트랙을 활성화합니다. 자막 트랙이 활성화되면 좌측 상단에 자막 세트 목록이 나타납니다. 자막이 등장할 시점으로 시간을 이동하려면 트랙 상단의 타임라인 부분을 클릭하거나 Alt키를 누른 채로 키보드의 좌측 또는 우측 화살표키를 누르면 1초 단위로 재생 막대가 이동하고 Ctrl키를 누른 채로 키보드의 좌측 또는 우측 화살표키를 누르면 1프레임 단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재생 막대의 위치를 지정하셨다면 상단의 자막 목록에서 원하는 자막을 선택하여 넣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미리 보기 화면에서 자막을 확인 후 더블 클릭하여 내용을 수정합니다. 자막을 더블 클릭하여 스타일 변경을 원하는 부분만 드래그한 뒤 우측의 자막 설정 창에서 스타일을 클릭하면 스타일이 변경됩니다. 이제 자막 애니메이션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막 클립을 선택 후 자막 설정 창 상단의 효과 없음 옆에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애니메이션 목록에서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선택한 후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의 애니메이션 적용이 완료됩니다. 자막의 끝 시간을 설정할 땐 자막 클립의 끝을 클릭한 채로 드래그하거나 키보드의 우측 대괄호키를 누르면 재생 막대기 기준으로 클립의 우측 영역을 잘라 자막의 끝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막 넣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고 자막 넣기 활용 팁에 대해 더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막의 효과음을 넣는 방법입니다. 자막 클립을 선택한 후 자막 설정 창 상단 소리 없음 옆에 설정 아이콘을 클릭하고 화면 하단의 목록에서 원하는 효과음을 선택한 뒤에 닫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 효과음 적용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재생 막대를 이동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트랙 상단의 타임라인 클릭 또는 키보드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 외에도 키보드에 스페이스키를 눌러 재생을 하고 원하는 지점에서 다시 스페이스키를 눌러 일시 정지하는 방법과 미리 보기 화면 하단의 시간 표시 부분을 클릭하여 원하는 지점에 시간을 적어서 이동할 수도 있고 우측의 화살표를 클릭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급 애니메이션 적용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막이 따로 등장하길 원하는 지점으로 재생 막대를 이동시킨 후 자막 클립을 선택하고 자막 설정 창에 고급 애니메이션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미리 보기 창에서 원하는 자막을 선택한 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선택을 마치면 자막 설정 창에 고급 애니메이션 목록이 생성이 되고 목록에서 해당 자막의 설정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효과 없음 옆에 설정 아이콘을 클릭한 뒤에 하단의 애니메이션 목록에서 원하는 애니메이션을 선택하고 닫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고급 애니메이션 적용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자막의 내용을 유지한 채 자막의 디자인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막 클립을 선택하고 자막 목록 중 원하는 자막을 선택한 후 대체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자막의 디자인만 변경이 되고 또는 Alt키를 누른 채로 넣기 버튼을 클릭하셔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막의 멀티 트랙 활용 방법입니다. 주로 같은 시간대에 여러 개의 자막을 등장시키고 싶을 때 트랙을 추가하여 자막 클릭을 추가하게 되는데 추가로 자막이 들어갈 위치에 자막 클립이 존재한다면 넣기 버튼을 눌렀을 때 새롭게 자막 트랙이 생성되며 자막이 삽입됩니다. 이런 작업 방식을 통해 여러 가지 자막을 같은 시간대에 등장시킬 수 있으며 추가로 생성된 자막 트랙은 트랙 옆에 휴지통 아이콘을 클릭하면 삭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랙을 추가 생성하지 않고 선택된 자막 클립에 자막을 합치면서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막 클립을 클릭하고 새로 넣을 자막을 목록에서 선택한 후에 Ctrl키를 누른 채로 넣기 버튼을 클릭하면 하나의 자막 클립에 새로운 자막이 합쳐지며 추가됩니다. 이번에는 자막 클립의 개수가 많아질 경우 선택하기 편리한 자막 선택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막 클립을 클릭한 후에 키보드의 쉼표 또는 마침표 키를 누르면 선택된 클립의 좌측 또는 우측 클립이 선택됩니다. 빠르게 자막을 검수할 때 사용하면 유용한 기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막의 개체, 잠금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체 잠금 기능은 주로 뒷배경이 선택되지 않게끔 잠그고 원하는 개체를 드래그로 선택할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럼 현재 자막의 뒷배경 그림을 개체 잠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뒷배경 그림을 선택하신 후 자막 설정 창 하단에 개체 잠금 버튼을 클릭 또는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른 채로 숫자 2번 키를 누르면 개체 잠금이 적용되며 선택이 되질 않습니다. 개체 잠금을 해제할 땐 자막 설정 창 하단에 전체 개체 잠금 해제 버튼을 클릭하거나 키보드에 컨트롤 키와 알트 키를 누른 채로 숫자 2번 키를 누르면 개체 잠금이 해제됩니다. 지금까지 밴믹스에서 자막 넣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거나 다음에 듣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